안녕하세요. 스무생한 농장의 임영진입니다. 목대만 남아 힘들게 다시 살렸던 방울복랑이 몇 주 물을 주지 못하고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잎들이 바짝 말라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. 수분이 부족해서 잎이 쭈글해진 것 같은데요. 물주기는 따로 하지 않고 조명 관수를 하여 다시 통통한 방울복랑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먼저 조명 관수할 그릇에 물을 넣고 그늘에서 방울복랑 화분을 물에 3분의 2 이상 담그어 줍니다. 방울복랑을 조명 관수한 지 12시간이 지났는데요. 아직 잎에 쭈글거림은 남아있지만 전보다는 통통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쭈글거리는 주름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조명 관수 물도 흙탕물로 변하여 줄어들어 있고 포트의 흙은 축축히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예상한 대로 수분 흡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조명 관수한 지 하루가 지나 잎에 쭈글거리는 주름은 모두 없어지고 잎은 전처럼 통통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르고 쭈글거리던 방울복랑이 원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. 여행을 떠나는 휴가철이나 장시간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조명 관수를 해주면 오랜 시간 잎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다육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잎마름 없이 튼튼한 방울복랑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